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전설입니다. 야, 어쩌면 이렇게 세상이 백색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눈이 지금 뭐 어제부터 한번 내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밤새 눈이 지금 많이 온 것 같고 여기 지금 이제 산자락 아래 여기가 어디냐면요. 경기도에 있는 화성시라는 그런 곳이에요. 이쪽에 지금 오니까 눈발이 지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화성시에 있는 어느 과수원 아래에 있습니다. 눈 오는데 웬 과수원이냐고요? 여기 지금 보면요. 가을에 수확을 조금 못했던 그런 그 사과들이 이렇게 나무에 아직 매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손가락 표시하고 있는 여기에 사과입니다. 색깔은 봐서는 꼭 감 같죠? 예전에 아마 감은 그 까치밥이라고 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그 몇 개를 남겨놨잖아요. 까치가. 와서 이제 그걸 좀 쪼아 먹기도 했었죠. 이렇게 지금 눈이 오는 가운데서 지금 이제 눈 덮인 사과. 지금 사과를 지금 보게 되다니요. 요게 지금 이제 사과예요. 사과. 사과인데 하나를 한번 따볼까요? 지금 뭐 홍시처럼 아주 말랑말랑해졌어요. 정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사과 위에 여기 꼭지가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지금 눈 덮인 사과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이제 그 사과나무 이렇게 지금 풍경을 보시고 계신데요. 요 전체로 안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에 이 사과가 이렇게 열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먹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는 이게 지금 사과나무 위에 꽃이 피었습니다. 눈꽃이요. 여기 지금 왼쪽 위에도 사과가 하나 달려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사과 위에 눈꽃이 이렇게 피어 있네요. 네, 여러분들 특이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눈 덮인 사과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좀 살펴봤고요. 정말 지금 오다 보니까 길이 상당히 미끄러워요. 네,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 운전하시고요. 여러분들 추운데 감기 걸리시지 않으시도록 다들 몸조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여주하늘은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